제가 진짜 처음 잡아보는 거라 못 잡아도 이해해 주세요. 스궁이 뭐죠? 네, 한번 도전해 볼게요. 우리 새로운 집 반갑습니다. 한번 해보죠. 자, 자, 기다려보세요. 아, 떨리네요. 고고. 얘 원래 한방이에요? 네, 말씀하세요. 님 때리지도 않았는데. 어, 그러게요, 제 말이. 아니에요. 근데 때렸어요. 데미지 나왔잖아요. 나왔어요. 카멜룸도 잡아드릴까요? 가시죠. 얘들아, 카멜룸 한 대 쳐야 되냐 아니면 안 쳐도 되냐? 아, 사람만 있으면 돼? 1분 뒤에 가시죠. 아, 이 사람 알고 보니까 막 시청자 아니야? 아니겠지? 아니 뭐 신고하는, 씨발 보기센터에 신고하는 거 아니야? 왜 말이 없으세요? 그건 허위 신고잖아. 아니에요. 야, 이 사람 정지 먹을 거 걱정하는데? 가볼까요? 네네. 알겠어요. 아니, 진짜인 것 같아. 얘 속는 것 같은데? 이거 엘리시오는 좀 약해요. 어, 얘 죽었어. 살아나야 되는데? 얘 이제 들켰다.
수고하세요. 보스, 기다려봐. 하드백을 캐리해주실 분 구합니다. 시청자분들 방해하지 마봐. 하드맥을 캐리해 주실 분. 야, 방해하지 마봐. 야, 이거 다 낚시겠지? 야, 이거 다 낚시겠지? 아, 정벌 새끼한데. 아이, 더러운 새끼. 아, 정벌이 아니고 징벌이야? 빵 먹어라. 이 사람 한번 교환해 보겠습니다. 님 혹시 저 아시나요? 아, 사과하라고 인기도 내린 거? 징벌인가요? 아, 징벌이구나. 아, 인기도 내려서 죄송합니다. 야, 근데 시청자야, 시청자. 님? 이상 말이 없네. 나 딱 봐도 무자본 같은 친구들을 제가 한번 놀래켜보도록 하겠습니다. 슈퍼님! 혹시 절... 아, 수상 아니에요? 시청자지, 이거. 근데 왜 안녕하세요, 왜? 왜 교환 걸자마자 안녕하세요, 왜? 솔직하게 말하면 매수 드릴게요. 아니 근데 보통 이런 개소리 하면은 교환을 꺼야 정상이거든? 내가 그 심 내가 심리과를 나왔단 말이야? 지금 교환 안 끄는 거 보니까 이제 끄겠지. 내 방송 소리 듣고. 예. 맥주 앤 피자. 이 사람은 좀 시청자 느낌이 안 나는데 한번 교환 걸어볼게요. 일단 저 새끼 시청자 맞아요. 안녕하세요. 돈 좀 주시면 안 되나요? 아, 얘도 수상해. 아, 여기 사람 왜 이리 많아요? 야, 연기가. 일단은 이 친구도 수상합니다. 아, 얘도 수상해. 아, 왜 이렇게 수상한 애들이 많냐? 보통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을 잡아야 되는데. 카오스 작품 좀 잡아주실 분. 거유야동아. 티나 이 새끼야. 아우 진짜. 카쿤망토 먹여주실 분 계세요. 점점 김볼루마. 너는 캐릭터 자체가 시청자야 이 새끼야. 야, 너는 캐릭터 자체가 시청자라고 임마. 기다려봐. 아, 이러면 안 되는데. 아, 연기가. 이 왼쪽에 잠수하시는 분들은 시청자 절대 아닙니다. 예, 이 사람들은 절대로 아니고. 아, 우리 오리잼님 스티커 한 개 감사합니다. 예, 교환을 안 받으시네. 거유야동, 나 데리고 카쿤 못 잡아서 그러냐? 닉네임부터 바꿔 이 새끼야. 기다려봐. 여기서 이제 오른쪽으로 가면, 이 사람은 시청자 아닌 느낌 나죠? 잠수인 느낌인데. 교환 한번 걸어볼게요. 안녕하세요? 돈 좀 주실 수 있나요? 제가 거지라서. 얘도 시청자야. 보통 이렇게 말하면은 블랙셋 입고 있는 사람은 그냥 교환 끄거든? 이 사람 지금 시청자네. 아니 보통 원래 교환 꺼야 돼. 그게 시청자 아닌데 진짜 관심 받고 싶어서 그러는 거야 지금. 내가 메이플 스토리 안에서는 정말 심리를 잘 알아요. 메이플 방송 오래 해가지고. 일단은 얘는 시청자야.
아, 시청자 아닌 것 같다고? 기다려봐. 노멀 작품으로 들어가 볼게요. 어, 플래닛도르. 이 사람 노멀 작품 안에 있었기 때문에 절대로 시청자 아니죠? 초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플래닛도르. 이 사람 나오면은 교환 걸어볼게요. 지금 작품 잡으러 가셨는데 야, 작품에서 나오면 왼쪽으로 나오든가? 아, 쿰돌인가? 아닌데? 그냥 오프야. 아니, 지금 노멀 작품 잡고 있어요. 왔다. 아, 왼쪽으로 나갔어. 아씨. 님, 혹시 저 아세요? 아, 씨, 아이, 씨발. 내 인지도가 많이 떨어진 느낌이다. 그냥 한번 잡고 나오고 있습니다. 저 사람은 시청자 아닌데 교환 거절한 거 보니까. 나 메이플 초보 유저분들을 찾고 싶은데. 이 사람 한번 교환 물어볼게요. 네, 보겸이님. 기다려봐. 아, 야, 보겸이 형 생각나니까. 아, 갑자기 또. 아, 내 총. 아, 나 보겸이 형한테 총 받아야 되는데 마저 못 받아가지고. 기다려봐. 아, 진짜 팔았어요? 이게 설립이에요, 여러분. 아유, 시즈님 어서오세요. 설립이 소울마스터 인기도 높네. 야, 일단은 얘들아 여기까지 하자. 아, 나 롤 해야 돼.